따라. 오늘 날씨가 진짜 하늘이 너무 그래서 가을이 오니까 저만 해도 이제 아우 너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이제 지겨웠던 여름 옷을 떠나서 어떤 걸 입어야 되지 막 자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친숙한 모두가 친숙한 브랜드 자라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저의 가을 첫 쇼핑 목록 보실게요. 짠. 되게 쫀쫀한 느낌의 아주 기본적인 테로로 볼지가 들어가 있는 니트를 샀어요. 아주 착 달라붙는. 그래서 이렇게 자크가 있고요. 자크를 열고도 이렇게 입을 수 있고. 두 번째. 짜란! 예쁘다, 이거. 가을 느낌 딱 나는 그런 옷을 입기 딱 좋겠어. 가을 첫 시작을 알리는 옷을 입기 좋겠어요. 예뻐, 예뻐. 마음에 들어. 아주 컬러가 진짜 딱 예쁜 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 이거 소재 좋다. 이거 소재 좋아요. 지금 굉장히 여성스러우고 귀여운 블라우스예요. 근데 사실 하얀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스타일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한철 입고 다음 철에 되면 누렇게 돼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아끼는 거는 어떻게든 표백제를 넣고 다시 빨아가지고 요즘 하얗게 해서 다시 입기도 하는데 새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엄청 보드라워, 소재가. 보들보들한 소재. 얘도 골지 니트인데 이렇게 단추가 포인트로 들어간 그런 기본 골지 니트를 샀어요. 이런 건 사실 기본이어가지고 항시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아. 있어도 있어도. 이거 예쁘다. 얘도 되게 뻣뻣한 소재가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청 소재거든요. 근데 완전 진한 청이잖아요. 가을에는 또 청청 패션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올 가을 올해의 트렌드는 보호 시크, 그 보헤미안 시크라고 해가지고 저는 원래 보헤미안 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프릴이 막 있고 러플이 막 달려가지고 막 가방도 저는 그래서 이사벨 마롱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보헤미안 플러스 시크가 접목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 보헤미안 룩 같지만 그러면서도 시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이런 옷들을 사왔어요. 어때요? 이것도 프릴이 엄청 멋있게 달려있어. 팔까지 맨투맨 가을에 입으려고. 귀엽죠? 이것도 소재가 좋아요. 엄청 쫀쫀하고 좋네요. 얘는 컬러가 초록색이 들어간 그런 컬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이거랑. 근데 이거 저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같이 이제 다른 거랑 입으려고 이거 하나만 입는 게 아니고 같이 따라 이렇게 입어보려고 샀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이팡 바지. 근데 이거 보자마자 다 봤어. 왜냐면 이런 컬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컬러를 찾기가 좀 힘들어. 요즘에는 이게 자주 나오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창 이 멜빵이 유행할 때는 뭐 스커트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자마자 담았습니다. 랭큼. 컬러는 이렇게 쨍청. 신발도 하나 담아보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 단정함을 가진 그런 구두인데 너무 심플하잖아요. 보헤미안 룩에다가 이 시크를 더해주기 위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굽이 평소에 데일리 룩으로 입고 이제 신고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굽이 너무 적당하게 편하게 생겨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아! 양말. 아, 컬러 보이세요?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컬러가 두 가지. 너무 가을 같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컬러가. 근데 얘는 되게 긴 양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장양말입니다. 이 컬러까지. 자, 그리고 머플러. 가을을 닮은 가을의 컬러에 맞는 머플러를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사봤습니다. 사실 활용 용도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 하나씩 기분 전환으로 사시면은 활용 용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가을에는 특히 더. 그쵸? 한창 저는 겨울에도 포인트로 머플러를 꼭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가디건에도 이렇게 하나만 딱 얹어줘도 조금 뭔가 이렇게 그지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좀 더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이걸 이제 두 번 또 감아가지고 포인트 자켓 안에다가 해줄게. 어 예쁘다. 컬러 예쁘다. 이것도 컬러 너무 예쁘다. 이 네 가지 컬러가 있어가지고 아주 활용하기 좋겠는데요. 쭉! 쭉! 똑바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짜잔! 이거는 그냥 헤어 고무줄인데 이렇게 사랑스럽게 가죽으로 된 꽃이 달려있어요. 장미꽃. 그래서 장미꽃이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밋밋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조금 업 시켜줄 수 있어요. 작지만 크다고요, 여러분. 어, 귀여워. 그죠? 네. 귀엽죠? 응. 이 산 거를 어떻게 매치해서 입으면 좋을지 한번 가을 룩으로 한 몇 번 입어볼까요? 짜란! 제가 자라 지금 입어본 게 첫 번째 룩입니다. 어때요? 어, 이 프릴이 이 블라우스를 입어보니까 이게 예쁘네요. 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이거 입고 나갈까봐요. 친구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뭐 입고 가지 뭐 입고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입어보기 하면서 당첨! 근데 얘가 지금 입기에 딱 좋은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약간 너무 가을 옷이어서 더우면 요즘에 아직까지도 확실한 가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있고 낮에는 조금 덥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입어보기 할 때 청바지 하나로 위에만 바꿔가도 얼만큼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슈즈 같은 경우는 자라에서 제가 구입한 이 슈즈를 신었습니다. 예쁘죠? 발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가방은 클로에 백을 들어줬는데 이 클로에는 사실 보헤미안 룩의 진짜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클로에가 너무 좋아요. 사실 클로에는 정말 취향을 늘 고수하는 것 같아요.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취향을 고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 보호시크가 유행하는 올 가을이 오기 전에 3월에 클로에 쇼를 보고 왔거든요. 디자이너 바뀌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간만에 좀 너무 클로에 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던 쇼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보호시크가 유행하는 게 너무 신나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클로에 백을 딱 하나 넣어주니까 그 우리 보호시크 느낌 딱 나죠? 또 이런 청바지 뭐 거기서 있지 않나요? 이 청바지는 데이즈 청바지고 이 데이즈에서 청바지를 많이 만들지 않아요. 이게 하나 딱 나왔었나? 뭐 두 컬러가 나왔었나 그랬는데 제가 이 바지를 몇 년 전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가볍고 핏도 예쁘고 그래서 이 바지를 너무 즐겨 입다 보니까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걸로 또 하나 샀었어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바지고 이 팬츠로 오늘 돌려가면서 상의를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끝냈습니다. 안녕. 변신하고 뵐게요. 갔다 올게. 데이트 룩으로 좋다. 데이트 다녀올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룩입니다. 두 번째 룩. 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사랑스럽지만 가을의 느낌을 빼놓지 않고 이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내줬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뭐 입어도 되지만 이 블라우스가 이게 또 너무 귀엽더라고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제가 저는 이렇게 입겠다 했지만 아까 전에 지금 들어가고 옷 입으면서 약간 후회했어요. 내가 왜 청바지 위에만 한다고 했을까? 이거 스커트 입고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계열 내 스커트 같은 컬러의 스커트 미니 사이즈 뭐 또는 스웨이드 소재로 된 그런 브라운 색깔의 미디움 길이의 스커트를 입어주셔도 이렇게 H라인의 스커트를 입어주시면 또 너무 이렇게 귀여운 룩이 아니라 약간의 여성스러운 사랑스러운 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벗으면 블라우스가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이게 제 몸에 닿는 이 느낌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재가. 그래서 요거 우리 또 가을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대학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입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꾸안꾸! 나 안 꾸민 것 같은데 되게 꾸민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블라우스를 안에 딱 입으시고, 이거 다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블라우스도 아닌가? 저 한창 이런 러플 달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 룩에는 저는 운동화를 신는 게 더 예쁠 듯 싶습니다. 비슷한 컬러의 운동화를 신어주시면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 캐주얼하지만 안 꾸미지 않은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때요? 일부러 가방도 약간 이렇게 빈티지 카메라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들어줬어요. 제가 산 그 갈색 반스타킹 있죠? 그거 딱 신어주고 그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거기 로퍼를 딱 신으면 요즘 딱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이런 거 뭐 30대, 40대 다 입을 수 있으니까. 다시 변 끝나고 올게요. 너무 가을 같지 않아요? 진짜 가을가을하다. 제가 청바지를 안 갈아입으려고 그랬는데 안 갈아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청청 패션을 하고 싶은데 아까 그 컬러가 이 위에 청이랑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청바지를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입은 청바지는 리바이스 청바지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입어보기 할 때 리바이스 입어보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입었던 청바지인데 그때부터 살이 쪘나 봐요. 허리를 어떻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여놨어.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똑바로 해, 은세야. 알겠지? 그때랑 지금 바지 핏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청청하면 좀 오리던처럼 입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거기 여기다가 이제 벨트를, 갈색 벨트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 딱 끊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웨스턴 느낌이 날 수 있게 이제 신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신어줬고요. 보호 시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로에베, 클로에, 보테가, 뭐 이렇게 제 눈에 이제 가을이 되니까 자꾸 사고 싶은 게 이렇게 자꾸 보이는 그런 브랜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으시면 입백 안에는 이렇게 끈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끈을 떼고 이렇게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골드 끈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요 끈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가방 안에 제가 이제 달려있는 요 귀여운 거 한번 보여줘야지. 이거 제가 행사장 갖다 만든 건데 블리쉐입니다. 블리쉐 이렇게 해가지고 립스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를 수 있게. 근데 이거 아이디어 좀 좋지 않아? 너무 괜찮은데? 그치? 가방에다가 제가 맨날 립밤 찼잖아. 근데 그날 이제 행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 그래서 그 가방에 달고 다녀. 어떤가요? 너무 예뻐요. 예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이게 진짜 근데 이 블러스 너무 예뻐요. 제가 입은 블러스가 오늘 세 개 다 진짜 저 잘 샀네. 잘 산 자라템. 근데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도 너무 예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조금 많이 못 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까 그 전에 입었던 거는 뭐 프레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화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봤던 느낌이고 그런데 얘는 조금 특별한 느낌이에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찐청. 자, 세 번째 의상까지 입어봤습니다. 약간 허리를 보이고 입으면 또 요즘에 또 좋아하시는 20대 이렇게. 룩 바꾸겠습니다. 이게 가장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요 룩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빅시크로 그래서 제가 안경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청 팬츠를 매치해서 입었는데 지금 바꿔 입어봤어요. 왜냐면 청 팬츠를 또 똑같이 입으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빅시크로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가을이 되면 레이어드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블랙 니트 하나만 입었으면 이런 느낌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이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이렇게만 입으면 또 너무 캐주얼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겹 더해주면서 뭔가 진짜 깊숙한 느낌을 내주는. 그래서 더러우 가방을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죠. 저도 진짜 사랑하는 가방인데 너무 편해. 근데 구할 수가 없어. 네, 비슷한 디자인의 가방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가죽 재질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빅백 사이즈를 들어주시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이제 여성스럽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번 입고 나올까요? 한번 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떤가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룩이에요. 스쿨룩 같은 느낌이지만 참 이게 별로 그렇게까지 꾸민 거 없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약간 꾸민 거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가방 하나 입어주고 좋다. 가을 느낌 그죠? 여러분 어땠어요? 자라 입어보기.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사실 입어보기 처음 한 거 같은데 즐겁네요. 근데 제가 왜냐면은 워낙 이렇게 막 스타일링하고 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즐거워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시간이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네요. 뭔가 더 정성껏 성의껏 하고 싶은데 근데 옷을 막상 입다 보니까 신났어. 그거 느껴지지? 텐션이 점점 올라가요. 텐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더 즐거워. 네, 지금 마지막 룩으로 포인트 딱 찍었습니다. 갈아입길 잘했네. 어쨌든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실 때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유의 깁시크, 바지를 같이 매치한 그런 깁시크를 입으시고 조금 더 나는 여자 하고 싶어. 난 더 예뻐 보이고 싶어. 이러시면 이렇게 스커트를 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전에 입어보았던 가디건 블라우스 그리고 프리 블라우스 모두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커트에도 한 번씩 다 매치를 해보시면 올 가을에 유행하는 그런 꼭 유행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약간의 한 겹을 더하면서 유행 한 스푼? 유행 한 스푼을 더하면서 가을 옷을 좀 신나게 입어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올가을에 모두 멋쟁이 되세요. 금세님들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갑툭튀로 다시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남의 집 구경하기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그 이벤트는 바로 여러분들의 주방을 고쳐드립니다. 와! 너무 신나잖아요. 진짜 이거는 대박 찬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 우리 집 주방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가서 지금 신청하시고 그 중에 뽑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주방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모두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금세님들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해요. 많은 참여 부탁해요. 처음으로 가져보는 이거보기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자라 말고 브랜드도 다른 이제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 옷을 입어보면서 좀 제가 예쁜 거 뽑아놓을게요. 그래가지고 올가을에 이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너무 유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재밌었어요.